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제목만 들으면 성격 나쁘기로 유명한 베토벤의 한 여자를 향한 사랑의 노래. 뭔가 애틋한 사연이 가득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사실 이 작품은 로맨스보단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엘리제를 위하여의 악보는 베토벤이 죽고 약 40년 뒤 루트비히 놀에 의해 발견되는데요. 놀은 이 자필본 악보에 적혀있던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글귀에 감명을 받아 이 곡을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제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녀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또 이 자필악보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은 의문투성이 미스터리한 작품이죠. 하지만 특유의 구슬픈 멜로디와 자동차 후진 소리에 삽입한 알 수 없는 누군가 덕분에 오늘날 엘리제를 위하여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클래식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이 어떻든 아름다운 멜로디와 감성을 자극하는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 베토벤의 마음속 사랑의 감정이 쏟아지는 듯한데요. 하지만 여러분, 베토벤이 누구인가요? 이성과 형식미를 중요시했던 고전주의 시대의 왕, 이런 사랑 노래마저도 그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기술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홀리고 있습니다. 과연 엘리제를 위하여에는 어떤 장치들이 있길래 이토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엘리제를 위하여는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곡은 한마디 안에 8분 음표가 3개 들어있는 8분의 3박자 곡인데요. 인간은 무언가를 셀 때 그룹을 묶어 세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둘 셋보다는 둘 넷 여섯하고 셀 때가 많은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현상이 음악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데요. 음악 속 시간의 흐름을 세는 단위는 박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박절 또한 묶어 세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이 피아노 소리, 누군가는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은 묶어 세고 계실 겁니다. 이걸 두 개 묶음으로 세면 두 박자, 세 개 묶음으로 세면 세 박자, 네 개 묶음으로 세면 네 박자가 되는데요. 엘리제를 위하여는 왼손 반주와 오른손 선율의 리듬이 세 박 단위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곡을 세 개 묶음인 3박자로 인식하죠. 이 박자를 인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분명한 박자감을 느낄 때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받는 반면 불분명한 박자감을 느낄 땐 불안정하고 긴장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움직임이 만드는 질서 있는 박자감은 음악에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음악의 모든 부분이 이런 안정적인 박자감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제를 위하여의 시작을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이 곡은 왼손이 시작되는 두 번째 마디부터 음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앞에 오른손 선율은 이 마디로 수식되는 선율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선율이 이 곡의 시작을 아주 흥미롭게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는 앞서 이 곡이 3박자로 인식될 수 있는 이유가 왼손과 오른손의 리듬이 3박 단위로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시작하는 못 갖춘 마디와 첫 마디는 어느 부분에서도 3박자를 인식할 수 없는데요. 악보를 보고 들은 우리는 이 곡이 못 갖춘 마디 1박과 갖춘 마디 3박으로 시작하는 걸 알고 있지만 악보를 보지 않고 듣는다면 이 부분은 3개 단위로 화음이 묶이지도 않고 3개 단위로 패턴이 반복되지도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분명한 박자감을 느낄 수 없죠. 베토벤이 이처럼 박자를 불분명하게 만든 이유는 이 곡의 본격적인 시작인 두 번째 마디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애매모호했던 시작 선율이 왼손의 규칙적인 리듬 패턴이 등장하는 순간 뚜렷한 박절감이 느껴지면서 수수께끼가 풀리고 음악이 시작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엘리제를 위하여는 같은 멜로디가 자주 반복되지만 그때마다 도입되는 부분의 박절을 흔듦으로써 반복되는 선율이 지루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곡의 도입부가 모든 박자가 맞아떨어지게 짝수 박자로 만들어졌다면 너무나도 뻔하고 재미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부분은 이 곡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 한음인데요. 이 곡은 앞서 말했듯이 같은 멜로디가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같은 섹션이 반복해서 등장할 때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어떻게 끝나는 느낌을 줄 것인가입니다. 총 3절을 반복하는 스승의 은혜를 예로 들면 이 곡을 처음 듣는 사람이 이 곡이 3절에서 끝날지 2절에서 끝날지 4절까지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은혜는 1절부터 3절까지 음악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3절에서 음악이 끝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음악이 끝나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음악을 끝나게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일탈과 회귀입니다. 여러분 모두 337 박수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337 박수는 사실 3343 박수입니다. 337 박수의 리듬을 악보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마지막 두 마디에 4와 3이 붙어 7처럼 보이는 것이죠. 337 박수의 특징은 시작과 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불러봐도 딴 생각을 하다가 중간부터 듣더라도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마지막 직전에 나오는 이 4 때문인데요. 바로 이 4로 이루어진 리듬이 앞서 등장한 3과는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다시 3으로 돌아옴으로써 끝맺음을 만드는 것이죠. 만약 337 박수에 4가 없고 다른 곡과 마찬가지로 3이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이 무한히 반복될 것입니다. 엘리제를 위하여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베토벤은 단 하나의 음을 바꿈으로써 이 곡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어떠한 추가적인 코다나 화려한 피날레가 아닌 단 하나의 음으로 아주 세련되고 절제된 종지를 만든 것이죠. 베토벤이 사용한 음악 속 원리들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원리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우면서 수준 높게 사용됐는지 여러분들 모두 느끼셨을 텐데요. 이러한 음악 속 원리들은 세상의 이치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때문에 음악을 공부하는 일이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값진 일임을 이렇게 짧은 곡에서도 느낄 수 있죠.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